다음에는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처음에 의가 나오는데 56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첫 번째 521페이지요. 그죠? 우리 매매한다니까요. 521페이지. 그죠? 521페이지 563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 물론 매매지만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 전세권을 거래하는 것도 뭐예요? 매매,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다.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그 대금을 세 번째 주의하실 점은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재산권을 주기로 하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밑에 2번 매매 성질에서 설명해 놨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대표예지가 나와있죠.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정한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이 지나지 않으며 그 성립요건은 아니다. 무슨 말이죠? 낙선계약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2번 매매계약의 비용, 채무이행시기 및 이행장소 등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매매 성립에 영향이 있다. X입니다. 매매도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목적이 꼭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답은 2번이고. 3번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도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한데 조심할 것은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죠. 지 것도 아닌데 팔아먹겠다고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계약은 뭐죠? 유효한 거고요. 4번 매매계약은 낙성불료식 상무유상계약이고 5번 매수인의 추된 급부 의무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이다. 맞는 지문이겠죠. 매매 성립해가지고 1번 낙선계약이니까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특칙해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매매 예약이 나와요. 일단 예약이라는 것은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예약이라고 하는데 우측에 보시면 종류에서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적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약을 하면서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편무예요.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승낙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면 뭐죠? 쌍무예약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약을 함으로써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형성권이란 말은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얘기겠죠? 이게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일방예약,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뭐죠? 쌍방예약. 총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예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식당 갈 때 많이 하죠. 그래도 우리가 오늘 점심 먹기로 했어요. 그죠? 전해가지고. 학원인데 저희 30석 자리 좀 예약할까요? 했어요. 그죠? 예약이잖아요. 매매 예약이거든요. 근데 예약은 많이 하지만 예약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예약인지는 뭐 하질 않아요? 정하질 않아요. 그죠? 예약은 많이 하지만 이게 무슨 이런 예약하시면서 아 승낙해야 될 문은 아줌마한테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넷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원칙이 필요한데
우리 민법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4 해가지고 매매 일방 예약해서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됨이 뭐죠?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별말 안 하면 예약은 무슨 예약입니까? 일방 예약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약을 함으로써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데 이게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자, 이런 얘기죠. 자,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저희 왔습니다라고 하면 식당 하지만은 뭐 자리가 없다는 등 음식이 떨어졌다는 등 할 수 없는 거죠. 뭘 했기 때문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예약 완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 식당 하지만 예약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식당 하지만은 없어요. 안 가면 그만이지. 그쪽에서 전화 와가지고 밥 드세요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은 누구에게만요? 우리에게만 있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뭐가 원칙인 거죠? 일방 예약이 원칙. 동의하시죠? 그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오 예약 완결권에서 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가 예약 완결권인데 나번 성질해가지고 A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죠? 형성권이고 B번 재산권이죠. 양도할 수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극장 예약했거든요. 근데 못 가게 됐어요. 네가 대신 가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번 만약에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뭐가 있는 거죠? 등기할 수 있고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 그죠? 세 가지입니다.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형성권이다. 예약 완결권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다. 양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뭐 할 수 있죠? 가등기할 수 있고요. 존속기간은 A.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고 B.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줌마가 이제 몇 시 오실 건데 아, 2시에 갈게요 했거든요. 근데 2시에 안 오면 아줌마가 전화 오겠죠. 아니 삼식석 예약하고 왜 안 오세요? 이게 뭐예요? 최고죠. 그러면서 4시까지, 3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최고 기간을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시까지 안 갔어요. 그럼 뭐죠? 예약의 효과가 없어진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의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고 최고 기간 내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는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행사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뭐예요? 그냥 개념이고 식당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오직 팔는 큰 의미 없어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계약금이 나옵니다. 계약금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합니다. 일단 계약금이 중요하고 반드시 출제하는 이유는 이것도 아주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는 해약금을 위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좀 메모하시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죠? 요물계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제가 뭘 정리할 거냐면요. 계약금의 성질, 정확히 말하면 계약금의 기능, 역할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 계약금은 첫째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증약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증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라는 뜻이고요. 증약금적 기능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됐다면 반드시 계약금은 무슨 기능을 수행하냐면 증약금적 기능은 반드시 수행합니다. 두 번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해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란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천만 원 줬어요. 그럼 저는 그 천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계약금을 주게 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란 말이 뭐죠? 해약금인데 교재는 주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중에 판례는 좀 봐야 되는데 해약금의 경우에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행 착수 전,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언제를 보냐면 중도금 지급 시로 보는 거죠.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해약금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중도금이 전부든 일부든 지급된 상태라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고요.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마찬가지지만 이행 착수 전, 착수란 말이 시작이죠. 이행 시작 전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해약금적 기능은 우리 민법이 원칙적 기능이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계약금이 지급이 되면 원칙이 뭐죠? 해약금적 기능은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위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란 뜻이고요.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예정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게 돼요. 그런데 이 계약금을 뺏기면 말 그대로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냐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로서 교부된 거라면 이때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긴 거예요. 벌 받은 겁니다. 아직 손해배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위약벌이 되고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려면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필요하고요.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은 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예정을 원칙으로 보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계약금의 종류를 설명한 게 아니라는 점이죠. 계약금의 기능, 역할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증약금적 기능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기능.
해약금적 기능은 원칙적 기능, 위약금적 기능이 하려면 뭐죠? 특약이 필요하다는 말은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거를 절대로 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종류로 이해하시면 요 세 가지 종류가 따로 존재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 뭐가 돼버려요? 삼천포가 돼버리고요. 와 씨 말도 안 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종류가 아니라 뭐죠? 계약금이 수행하는 역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사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아파트를요. 을이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우리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요 3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뭘 했냐면 특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을이 깨달았어요. 잘못 샀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파트를 잘못 사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뭐 하죠? 술 먹습니다. 그죠? 그죠? 술 먹고 뭐라 그래요? 아이씨 3천만 원 날렸네 라고 지 혼자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와이프 괴롭히고 우리가 나 전에 우리가 차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계약금 날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날렸다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에이씨 계약금 날렸네 하면서 중도금을 안 줘요. 안 주면 갑에서 어떤 내용 증명이 오게 되냐면 요 계약금 3천만 원을 몰취한다. 뺏어간다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위약금에 관한 뭐가 있어요? 특약을 했고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안 준 것은 계약을 뭐죠? 위반한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갑이 또 을에게 뭘 하냐면 중도금을 달라고 또 청구가 들어와요. 이때 을은 계약금을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줘야 됩니까? 줄 필요가 없습니까?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을이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을 뺏어간 것은 세 가지 기능 중에서 뭐가 발휘된 거예요? 위약금적 기능이 발휘된 거예요.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야,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을이 부랴부랴 나 계약금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왜요? 포기할 계약금이 없어졌으니까. 포기할 계약금이 뭐라고요? 없어졌잖아요. 지금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이 뭐냐면 계약금 날렸다라고 혼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아깝더라도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라도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해약금으로서 기능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뭐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서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지 혼자만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갑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어가게 되면 계약이 뭘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어요. 이미 포기할 계약금이 뭐가 됐어요?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항상 시험은 상식적이지 않은 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없이 잘못 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뭘 줘야 돼요? 중도금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뭐까지 줬어요? 잔금까지 줬는데 그래도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는 데 또 함정이 있습니다. 이 계약금이라는 것도 일종의 보증금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금은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주고 있나요? 안 돌려주고 있나요? 돌려주고 있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주고 있냐면 마지막에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계약금을 안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줄른다고요?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충당할 계약금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을은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추가적으로 또다시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비로소 갑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꼭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면서 뭘 느끼시나요? 법 잘 아는 놈 만나면 막 갑니다. 그죠? 그럼 많이 느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별 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행동하다가 진짜 독한 놈, 별 법 잘한 놈 만나면 매매대금 뭐 얼마나 더 뜯기게 돼요? 10% 더 뜯기게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법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고 나중 가가지고 에이 그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소 짓고 아양 떤다 그래서 해결되지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요, 특히 살려고 할 때는 위약금 특약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아시겠어요? 위약금 특약을 하게 되면 하루만 늦어도 매매대금 몇 프로 더 주는 꼴이 돼요? 10% 더 줘야 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빚보다 더 무서워지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위약금 특약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물론 팔 때는 해두는 것도 짭짤하다. 왜냐하면 매매대금 몇 퍼센트를 더 챙길 수 있어요? 10%. 그래서 이 관계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뭔가를 무식하게 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세 가지가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이 수행하는 뭐라고요? 역할, 기능이라는 걸 반드시 가지고 하셔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대표예지가 나와있죠. 527페이지 하단입니다. 판례는 일단 안 봤습니다. 여기는 판례는 나중에 봐야 돼요. 대표예지에서 1번 계약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으로서까지 맞는데 주된 계약의 성립 이전에 또는 동시 행해져야 한다. X죠.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나중에 계약금 계약할 수가 있어요. 동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이 답이고. 2번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왜요? 별말 없으면 계약금은 뭐죠? 해약금인 것이 원칙이니까. 3번 해약금에 의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4번 계약금을 위약벌로서 교부했어요. 위약벌로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그걸 뺏기는 것과 별도로 또다시 추가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맞는 점이 되고. 5번 판례에 따르면 수수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액의 예지로 성질을 갖는다. 왜요? 위약금으로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적 성질 기능을 하게 되고요. 둘 중에 원칙은 뭐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이기 때문인 거죠.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동구가 잔금을 일교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는 특약도 물론 가능하고요.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요. 3번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보호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이행 착수 전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4번 을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를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5번 갑과 을 사이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했다면 약정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원칙이죠. 그러니까 별만 없으면 해약금적 기능을. 만약에 해약금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이 계약금은 무슨 기능만 갖는 거죠? 증약금적 기능만 갖고 해약금적 기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매매 계약의 비용. 박스에 나온 것처럼 쌍방이 반씩 부담합니다. 끝이고요. 우측에 매매 효력해서 가 권리의 이전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가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고 나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과실입니다. 매매 계약 후 과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갔냐 문제는 아주 시험에 잘 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합니까? 매수인이 점유하므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과실을 갖는지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인도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뭘요? 인도 받기 전이면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누가요? 매수인이. 이렇게 민법 규정이고요. 예외는 뭐냐면 인도 받기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개 한 마리 샀어요. 강아지. 근데 강아지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강아지가 임신을 했대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낳은 새끼, 강아지죠. 개가 낳은 새끼. 강아지는 누구 거냐 문제는 인도 받기 전에 낳은 새끼라면 누구 거가 돼요? 매도인 거가 되고요. 매도인은 뭐예요? 엄마 개만 주면 되는 거고. 인도 후에 새끼를 낳았다면 누구 거가 돼요? 매수인 거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꼭 그 강아지, 요새 강아지를 댕댕이라 그러네. 그죠? 댕댕이 막 강아지를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인도 받기 전에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강아지를 가질 수 있다고요? 인도 받기 전이라도 잽싸게 뭘 주면요? 대금을 다 주면. 그때는 뭐죠? 강아지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하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답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관계다. 이런 말이 나오고 8 밑에 2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나옵니다. 담보책임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내요. 반드시. 반드시 내는데 문제는 넘겨보시면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쭉 넘어갑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538페이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538페이지까지 해서 거의 한 9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나오긴 하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그래서 539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죠? 표가 정리되어 있죠. 539페이지. 그죠? 그래서 539페이지 표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책 내용 읽지 마세요.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면 또 어떻게 해요? 민법 거지같이 어려운 얘기인데 참 재밌는 게 읽지 마세요 하면 꼭 읽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나쳐.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읽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표만 외울 건데 요 표도 양이 많아요. 더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 목표는 뭘 외우는 거예요? 요 표를 외우는 거고 표를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매매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더라도 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담보 책임은 뭐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뭘 져야 돼요? 쳐야 되는 책임이 뭐죠? 담보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자동차를 샀는데, 새 차를 뽑았는데, 자동차가 섰어요. 안 가요. 그러면, 언뜻 저는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떠오릅니다. 자, 우리 채무불이행 뭐가 있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행불능,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거 불완전이행이죠. 뭐예요? 불완전이행이에요. 그죠? 자동차를 받았는데 안 가는 자동차를 줬잖아요. 그래서 뭐죠? 불완전이행이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해요. 저는 현대자동차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뭐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매도인에게 뭐가 없더라도요,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더라도 책임져야 될 걸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담보 책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에 고의나 과실을 입증한다면 저는 현대자동차에게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현대자동차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가 없더라도 뭐는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 책임을 뭐라는 거죠?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담보 책임이요, 둘로 나뉘어요. 첫째, 권리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좀 줄여서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이면 다 할 수 있다. 선임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다. 꼭 그런 거 아닌데 수험적으로는 선임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작년도 시험 문제도 뭐가 나오냐면 선의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예요? X에서 그걸 답으로 만들었어요. 자, 매수인이 선임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죠? 간단한 것도 잊어버려 틀리시더라고요. 다만 매수인이 뻔히 알면서 샀다면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악의 매수인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거 예외인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되면 악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노란색 이 세 줄이 한 문제짜리예요.
요게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실제로는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외우자고요. 그죠? 외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시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도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외웁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죽어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틀린 분이 생기는데 이거는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막 구구단 외듯이 막 그냥 팍팍 튀어나오게 아주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대충 외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되니까 꼭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암기했는지를 다음 주에 확인한 후에 손바닥 이렇게 때리고 다니고 싶은 심정으로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인데요. 권리 하자는 1년이에요. 몇 년이요? 1년. 행사기간이죠.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고요.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 될 거고 매수인이 악이라면 알았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몰랐으면 안 때부터 알았으면 매매 한 날로부터 이것만 기억하셔도 막 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이고 뭐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되니까 항상 언제부터 6월이냐면 안 날로부터 6월이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까지 정리하면 끝입니다. 요게 한 문제짜리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 가지고 또 외우시고 나서 또 뭐죠? 표도 볼 건데 오늘은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것은 뭐냐면 앞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추가할 것은 뭐냐면 두 가지만 추가하는데 여기다가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1억을 빌렸어요. 그럼 갑이 뭐죠? 채무자고 을이 뭐죠? 채권자겠죠. 그리고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가 돼서요.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병이 뭐냐면 매수인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 아파트를 경매받아서 들어갔더니 보일러 소리가 이상해요. 누가 판 거죠? 갑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거죠? 그죠? 누구라고요? 채무자 거죠? 누구예요? 채무자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상해요. 그죠? 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저 이번에 아파트 경락받은 사람인데요. 보일러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요딴 소리 하면 갑한테 칼침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파트를 스스로 판 사람이 아니라 돈을 못 갚아서 아파트를 뭐요? 날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괜히 전해가지고 뭐 보일러가 너무 시끄럽다는 둥 방이 들따신다는 둥 뭐 거실 전거 무슨 쌍팔년도 형광 등이냐는 둥 이딴 소리 하면 뭐죠? 밤길 가다가 조용히 뭐죠? 칼 먹고 뒤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만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 그죠?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매도인 누구죠? 채무자니까 권리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매도인이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완전 개그질 가능성이 많죠? 돈 있으면 지집이 경매됐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개그지면
채권자가 2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두 번째 끝입니다. 그죠? 첫째, 경매가 됐을 때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뭘 물을 수 없습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뭐면요? 무자력이면, 개그지면, 2차적으로 누가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 뭐합니까? 부담하게 됩니다. 끝이에요, 그죠? 하나만 더 합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을이 돈을 유통하는 방법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죠. 그죠? 야, 내가 갑한테 1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거 너 갖고 9,500만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갑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뭐 했어요? 양도했어요. 그럼 여기서 병은 왜 돈을 빌려주냐면, 이놈이 돈 안 주면, 아, 이놈이, 아, 뭐죠? 다시 한 번요. 채권을 양도했다면, 얘한테 9,500 주고 샀지만 얘한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억 받을 수 있으니까 양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병은 뭐가 궁금하냐면, 갑이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가 궁금하겠죠. 그죠? 물어보겠죠. 야, 근데 네가 급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 9,500 주긴 하는데 갑이 1억 갚을 능력은 돼?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자식아, 얘 완전 떼보자, 이 자식아. 완전 뭐 재벌이야. 걱정하지 마. 얘가 못 갚으면 나라도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뭐죠? 첫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갑이 완전 개부자고 떼부자인데 만약에 갑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뭐예요? 담보한 거예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지금 용어 설명한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오늘 며칠인가요? 27일이에요? 네. 27일날 양도했거든요. 근데 얘가 27일날 떼부자인 건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완전 갑이 개그지가 됐어요. 이랬을 때 을이 돈을 갚아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자력을 담보한다는 말은 채권 양도 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할 때 갑에게 뭐가 있었다면요?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을이 뭐한 바는 아니요, 거짓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갑이 개그지가 되더라도 을인 병한테 대신 돈 갚아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항상 그러느냐? 그건 아닌 거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1억 빌려준 채권이 12월 31일 날 갚기로 한 돈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이 달라집니다. 얘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은 오늘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 아니라 12월 31일 날 못 갚으면 뭐죠? 대신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 자력을 담보한 거냐면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어려운 말 하루도 없는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저는 그 솔직히 컬링인가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빗자루질 하는 거죠? 그죠? 영매기죠? 컬링.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아요. 그죠?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 한국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일본 애들은 웃으면서 하더라고. 웃으면서. 근데 한국 애들은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한 3, 4, 5 라인 가니까 우리가 걔네들보다 월등히 실력이 좋더라고요.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재밌어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 준결승 또 만났잖아요. 그죠? 솔직히 걔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일본보다 잘해요. 진짜로. 잘하는데도 처음에 점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도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막 인상수고 하고 걔네들은 막 웃으면서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연장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아, 지나보다 했어. 근데 다행히 이기긴 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 2전 할 때 보니까 그 은메달, 금메달 닦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생각 그래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 뭐죠? 연습처럼. 즐겁게 해야 되거든. 거기서도. 그렇게 특히 제가 봤을 때 결승전에서도 그냥 은메달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은메달이라도 기쁘잖아. 그럼 거기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인상 쓰면서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앉으려고 막 수비적으로 하니까 평상시 실력도 발휘 못하고 그냥 그냥 원사이드게 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한테는 제가 봤을 때 실력도 상대가 안 되는데 굳이 그거 막 지고 막 연전도 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법도요, 이게 자꾸 막 고통스러워하고, 아이씨, 막 이런 그지간게 나이에서, 이러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그냥 이게 뭐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재밌게, 이게 뭐 어려워, 그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채권을 넘겨주면서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자력을 담보하는 거다. 그죠? 근데 언제 자력을 담보하는 거냐? 양도할 때 자력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만약에 양도할 때 갑이 떼보자인데 나중에 개그지가 되더라도 우리는 갚을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12월 31일 날 갚기로 한 돈에 자력을 담보한 거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라면 언제기요? 12월 30일 날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담보책임 전부입니다.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자, 541페이지면 예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정리하면서. 아, 540페이지 잠깐 봐야 되겠네. 540페이지 보시면 매수인의 의무에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가해가지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다음은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되고요. 대금의 이자는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은 대금의 이자를 받을 수는 없고요. 다음에 4번 대금 지급 거절권에서 복잡하게 한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금을 줘야 되는데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다만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목적물을 수령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쭉 읽어보셔야 되겠죠? 읽어보시고 이것도 시험에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설명드릴 게 없다는 거죠. 대표입니다. 1번 틀린 것은 답만 볼게요. 3번 매매 계약이 성립한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의 속함으로 X죠.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의 과실은 누구 겁니까? 매도인 겁니다. 답은 3번이죠. 참 쉽죠? 민법이 제일 쉽다니까요. 2번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다음 권리 중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이게 떠올라야죠.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해제,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연쇄권의 실행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정이죠. 자, 셋 중에 뭐가 나와 있죠? 1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는 대금 감액 청구는 누구도 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환매가 나와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도담보라고 해요.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다. 이것도 수태했죠. 그죠? 수태했죠? 양도담보 흔해? 안 흔해요? 실무적으로 많이 할까요? 많이 안 할까요? 양도담보. 굉장히 많이 한다. 많이 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편리해요. 왜 편리하냐면,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이 시가가 1억 2천짜리면, 저당권 설정하고는 1억 못 빌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아니, 채권자 입장 담보라서 가치가 부족하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 내 자산 가치가 1억 2천인데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면 많이 빌려야 7, 8천밖에 못 빌린단 말이죠. 근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주면 얘가 못 갚으면 뭐 하면 돼? 경매할 필요 없이 먹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2천 전체를 을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를 오롯이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 채무자 입장에 돈을 이빠이 빌린다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양도담보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 뭘 믿고 이전 등기해 주지? 돈 갚는데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양도담보는 등기에다가 양도담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갑은 을한테 돈 갚으면서 뭐만 받아두면 돼요? 영수증만 잘 받으면 돼요. 영수증 받아뒀다가 일반 저당권처럼 나중에 양도담보는 그냥 법무사한테 영수증 말소해 주세요 그러면 쉽게 말소해요. 그래서 의외로 간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흔히 쓰이는 게 뭐죠? 양도담보인 거예요. 어림없죠? 그죠? 그죠? 표정이 왜 그래 근데? 아니요? 그죠? 아 밝아야 된다니까 밝아. 자, 근데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매도담보가 돼요. 그래서 매도담보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죠? 매도담보입니다. 매도담보가 뭐라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 쉽게 말하면 이전 등기할 때 원인을 양도담보 이러면 뭐예요? 양도담보. 원인을 매매 이렇게 적어놨으면 뭐죠? 매도담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매도담보는 등기부상 완전하게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더라도 안 돌려줄 위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매도담보는 반드시 나중에 돈을 갚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환매예요. 그게 뭐냐면 재매매 예약이에요. 그래서 환매 개념에서 돌려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의의 기능에서 주로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환매는 언제 한다고요? 매도담보를 설정하면서 돈 갚고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환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환매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매도담보. 매도담보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환매가 떠올라야 돼요. 환매는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등기할 때 재매매 예약은 가등기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환매는 거의 안 쓰이고 재매매 예약만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은 하나도 안 쓰고 뭐만 쓴다고요? 근저당권만 쓰는 것처럼 이것도 환매와 재매매 예약 두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뭐만 써요? 재매매 예약만 쓰고 뭐는 안 써요? 환매는 안 써요. 왜냐하면 환매에 문제점이 있어요. 판매는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공시포 시간에 환매 관한 부기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따로 신청하면 등기관이 각하한다라는 말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굳이 동시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해요.
근데 환매 가장 문제점은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환매 기간은 연장도 못하도록 금지를 해놨어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아무런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줄을 수 있는 게 뭐죠? 재매매 예약입니다. 끝이에요. 다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매는 위험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인데 5년이라는 기간도 좀 짧은 데다가 연장을 못하니까는 이러는 거죠. 5년 하기로 했어요. 그죠? 했는데 돈이 마련 안 되면 전화해가지고 아우 나 있잖아 돈 준비 안 되는데 1년만 좀 연장해 줄래? 이게 돼야 되는데 환매는 뭐가 금지되어 있어요? 연장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할 수가 없어요. 계약하더라도 5년 지나면 그냥 누가 먹어버려요? 채권자 그냥 꽁꾸로 먹어버릴 거 아니 당연히 먹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환매는 채무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뭐죠? 재매매 예약입니다. 끝이고 뭐 교재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넘겨보시면은 545페이지 대표예제가 나와 있거든요. 1번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X 동시에 해야 된다. 2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 우선 동산은 3년을 먹지 못한다. 맞죠? 3번 매수인 목적물에 제한 물건이 설정돼 있든 안 있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환매권도 물론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의미가 없고요. 2번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보시면 이게 되게 쉽게 나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했으면 땡. 제3자에게 태양할 수 있다. X. 큰 의미 없고 나머지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요. 임대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